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암을 잘 대접하면 손님처럼 왔다가 떠난다고 암 전문의 이병욱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암을 어떻게 손님처럼 잘 대접해서 보내야 할지 한번 배워볼게요. 부부는 한번 인연을 맺으면 서로에게 충실해야 한다. 고리타분한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의사로서 하는 말이다. 아내가 자궁암에 걸리면 남편은 과거를 문책당하게 된다. 자궁암은 자궁 입구의 경부암과 자궁 안쪽의 자궁암으로 나뉜다. 어떤 경우든 자궁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인유두종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로 전염되는 유일한 암이 자궁암이다. 이들 바이러스는 보통 성관계에 의해서 옮는다. 어떤 경우든 자궁암의 경우에는 자궁을 적출한다. 난소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난소까지 적출하는 경우도 있다. 출산과 수유가 다 끝난 나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궁을 드러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눈물을 흘린다. 자궁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람은 대부분 남편이다. 이 바이러스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옮아온다. 부부 중한 사람이 다른 파트너와 성관계를 많이 맺은 경우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남편이 그 원인 제공자다. 몇년전 기세 등등한 할머니와 기가 팍 죽은 할아버지, 그리고 노여움에 찬 딸들이 함께 진료실을 찾았다. 당신이 내 속을 얼마나 썩였던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입이 있으면 말좀 해봐요. 할머니는 녹이 충천해서 말씀하셨고, 할아버지는 옆에서 연신, 으헴, 흠! 하고 헛기침만 했다. 할머니가 풀어놓는 사연을 들어보니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속개나 썩인 모양이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는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단다.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잘못을 용서받으시고 할머니에게 잘 하세요. 나는 할아버지에게서 앞으로 할머니에게 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다음 안아주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별소리 다 한다고 궁시렁대며 거부했지만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내 말대로 따랐다. 여보,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잘 하리다. 할아버지는 울면서 아내를 안아주었다. 할머니도 남편을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당신 인생 전체를 용서한다고요. 할머니 역시 나를 따라 용서의 말을 하면서 울고 결국 같이 온 자녀들도 울었다. 물론 한번 안아주는 것으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등 떠밀려 마지못해 안아줄 수도 있지만 자꾸 안아주다 보면 서로 마음을 열게 된다. 당신 집안에서 날 잡아먹었어! 할머니는 그 후에도 몇번 극단적으로 노여움을 풀어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쌓인 응어리다 보니 한꺼번에 풀릴 리는 없었다. 아버지가 그동안 엄마 고생시킨 것을 생각해서 마지막 가는 길은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자녀들은 엄마가 어떻게 대하더라도 아버지가 다 받아주어야 한다며 반은 부탁하고 반은 으름장을 놓았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착한 남편이 되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참회를 했는지 할머니에게 잘했다. 매일 할머니를 안아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할머니는 암 치료를 받는 동안 얼굴이 오히려 밝아졌다.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어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치료도 잘 되었고 말기 암의 고통도 거의 느끼지 않으셨다. 이 정도 고통이면 참을 만하다면서 잘 참아내셨다. 모두 방탕한 생활을 하던 남편이 반성한 덕분이었다. 처음에 두어 달도 어렵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1년 가까이 더 사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따님이 할머니가 소천하시자 연락을 해왔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하게 떠나셨습니다. 반성과 용서가 내린 축복이었다. 그와 반면 나도 남자지만 남자들의 이기심에 질리는 경우가 있다. 남편이 암에 걸리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지극정성으로 간병한다. 최후의 순간까지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반면 암에 걸린 아내를 버리는 비정한 남편들이 많다.
남자 환자는 병원에 혼자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여자 환자는 혼자 오거나 친구와 오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같이 오지 않는 경우는 10중 8구 버림받은 경우다. 얼마 전 아는 집사님의 따님이 들렀다. 말기암으로 지상에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었다. 이미 한 차례 수술로 자궁과 난소를 다 드러냈는데도 두달 만에 재발한 경우였다. 내게 올때 이미 폐와 간에 전이 되어 의사들이 손을 놓아버린 상태였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다. 이혼하기 전부터 이미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가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는 암에 걸렸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살려면 남편을 용서하세요. 남편보다 더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녀와 함께 기도를 드리곤 했다. 그녀는 남편을 용서한다며 말없이 뜨거운 눈물만 쏟다가 갔다. 암에 걸리는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그 때문에 버림받는 여자들이 많다. 아내가 암에 걸리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부부관계를 꺼린다. 암이 전염되는 것도 아닌데 특히 자궁암이나 유방암에 걸리면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자궁암이나 유방암으로 자궁과 유방을 적출하는 경우 육체적 충격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크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을지라도 여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에 크게 좌절하기 때문이다. 그런 아내를 두고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 환자가 분노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당연히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환자를 두번 죽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자궁암 같이 남편 쪽에서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면 환자에게 씻을 수 없는 분노를 심어준다. 다 용서하십시오. 우선 건강하셔야 아이들을 볼수 있죠. 하루하루 병세가 나빠지는 것을 보고 나는 살기 위해서 용서부터 하라고 권한다. 그러나 용서한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응어리를 풀어내지 못한 모양이다. 암이 진행되는 속도가 내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암은 빨리 진행하는 암과 천천히 진행하는 암으로 나눌 수 있다.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빠른 진행을 보이는 암이 아니다. 그런데도 수술하고 나서 두달 만에 폐와 간, 뼈에까지 전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환자의 마음과 육신이 쇠약하다는 증거였다. 뼛속 깊이 자리한 절망과 분노가 그녀의 생을 파먹지 않기를 나는 늘 기도했다. 환자가 오래 버텨주어야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에게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치료를 받으러 온지두달 만에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다. 암 환자만 수천 명을 만나다 보니 의사로서 직관이 있다.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의 모습만 봐도 치료가 잘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80%쯤은 예견할 수 있다. 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들어서는 경우는 치료도 잘 되고 암이 완치되지 않더라도 오래 생존한다. 그러나 혼자서 외롭고 지친 표정으로 들어오는 환자들은 아니나 다를까 얼마 버티지 못한다. 문제는 용서다.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불행을 겹으로 겪고 있는 아내들에게 남편은 분명 가슴에 칼을 꽂는 것 이상의 원수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해야 내가 살수 있다. 용서라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투병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용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나는 안타깝게 조언한다. 억울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가끔 내 진료실은 울음바다가 될 때가 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와 환자, 심지어 간호사까지 끌어안고 울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나는 울음과 눈물이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웃음요법을 쓰기도 하지만 용서하고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같이 기도하고 실컷 울게 해준다. 환자들은 마음껏 울고 나면 진료실을 들어올 때와 달리 한결 맑은 얼굴이 되어서 나간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실제는 약하지만 강한 척 보이려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누구를 잡고 하소연하거나 눈물 흘릴 데가 없다. 이런 환자들일수록 체면 차리지 않고 실컷 울도록 해주어야 한다. 종기처럼 곪은 감정의 응어리가 한번 터지고 나면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 그러면 나무를 봐도 감동하고 하늘을 봐도 그 아름다움에 감동한다. 내 처방 중에서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는 것과 우는 것이다. 기도와 눈물로 마음을 정화하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실컷 울수 있게 어깨를 빌려주십시오. 나는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환자 혼자 가슴을 치며 울게 두지 말고 울음을 받아주라고 조언한다. 사실은 우리의 눈물을 가장 잘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냥 푹 엎드려 실컷 울면 되는 것이다. 남편, 아내, 가족을 비롯해 인간의 이기심에 상처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이다. 억울한 나머지 분노를 키우게 되면 결국 그 분노가 마음의 평화를 삼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한다. 눈물 속에서 용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한다. 암 환자 중에는 우울증, 조울증 등의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남편이 받들어 모시고 살던 공주과나 왕비과가 우울증에 잘 걸린다. 이들은 여태 아무 걱정 없이 보호만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단련될 기회가 없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강한 심성을 갖추지 못해서 쉽게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다. 내 환자 중에 완벽한 왕비 마마가 있다. 남편이 모 회사 사장인데 아내를 잘 섬기는 분이라 덕분에 마음고생 한번 안 하고 결혼 생활을 30년간 해온 분이었다. 내게 왔을 때는 유방암으로 한쪽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도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되어 이미 사기 판정을 받은 뒤였다. 약물치료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내 방에 들어설 때 그녀의 얼굴은 이미 깊게 그늘이 져 있었다. 그 환자는 진료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제 안색이 창백하지 않아요? 간호사를 잡고 몇 번이나 물어보고 또 다시 와서 저 괜찮아지겠지요? 하며 재차, 삼차 묻곤 했다. 그만큼 사는데 용기와 자신감이 없다는 반증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괜찮아졌습니다. 좋아요. 라고 위로했다. 저 괜찮을까요? 유방이 한쪽 없는데. 그녀는 생이 오락가락하는 판에 유방을 걱정하고 있을 정도로 천생 여자였다. 여자로서의 무력감과 상실감이 덮쳐 피부색까지 칙칙해질 정도로 그늘이 짙은 데다 진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얼굴이 푸석푸석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아니요. 자려고 하면 소변이 마려워서. 그녀는 진료받을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긴장해서 잠을 못 이루었다. 지나치게 긴장하면 누구나 잠이 안 오고 소변이 마렵게 된다. 괜찮습니다. 누가 잡아간다고 밤에 잠을 안 주무세요.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한편으로는 환자가 안심하도록 호탕하게 말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다잡기 위해 강하게 말하곤 한다. 평소 응석받이에다 왕비 기질을 가진 아내가 암에 걸렸다면 남편은 좀더 잘해야 한다. 그런 환자들은 기분이 좋아졌다, 우울해졌다를 반복하는 조울증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들은 변덕이 죽 끓듯 한다. 금세 밥 먹고 싶다고 해서 차려주면 입맛이 없다며 휙 돌아앉아 버린다. 이런 환자들은 한편으로는 받아주면서 한편으로는 권위를 내세워 반드시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 이 환자는 남편이 권위적으로 이것저것 하라고 시키면 그런 대로 잘 해냈다. 밥을 안 먹으면 남편이 이것 다 먹어야 한다고 호통을 쳐서 먹이고 운동을 안 하려고 하면 등을 떠밀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남편은 더할 나위 없는 신사로 가진 변덕을 다 받아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아내를 다잡았다. 그 환자가 잘 투병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남편 덕분이었다. 심성이 약한 사람은 이렇듯 든든한 보호자가 필요하다.
지금 그 왕비 마마는 처음 내 진료실을 두드릴 때와 달리 얼굴이 아주 밝아졌다. 한때 사기였다고는 아무도 믿지 못할 정도로 활기차고 본래의 멋쟁이로 돌아갔다. 가끔은 농담도 던진다. 제가 남편한테 한쪽만 있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유방 복원 수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으로서의 자신감도 회복했다. 보통 유방을 절제한 환자들 가운데 20, 30대의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복원 수술을 하기도 한다. 이물질이 몸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좋진 않지만 심리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흔이 넘은 분들에게는 복원 수술을 말리지만 간혹 해달라고 조르는 분도 있다. 이런 분은 사실 왕비 마마들이다. 그러나 내 환자인 왕비 마마는 진정한 왕비였다. 자신의 잃어버린 한쪽 유방을 자신감으로 채웠으니 말이다. 암을 손님처럼 잘 대접해서 보내려면 잘 먹어야 한다. 자연에서 난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재료로 바로 조리해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음식은 냉장고 속에 둔다 해도 변질되기 때문에 늘 그때그때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은 과일과 채소다. 하루에 5번 이상, 3가지 이상의 과일이나 채소를 먹도록 한다. 특히 항암 성분이 있는 브로콜리, 마늘, 인삼, 녹황색 채소, 고구마, 토마토 중에서 몇 가지를 곁들여 먹으면 좋다. 특히 토마토에 있는 리코펜은 항산화제로 전립세암을 예방한다. 이탈리아 남성들이 전립세암이 드문 것을 추적해 보니 토마토를 주목하게 된 것이다. 양배추에는 위암을 예방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암은 소모성 질환으로 많은 영양이 필요하므로 살코기를 조금씩 먹어주되, 과식을 하거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방출되고,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파괴한다. 육류를 섭취할 때는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보다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선 같은 육질이 흰 것이 좋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몸의 산화와 관련된 철분 함량이 적어서 암에 좋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권한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음식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섭취할 수 없다면 따로 보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한국인의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칼슘은 특히 대장암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으며 골다공증 예방에는 필수적이다. 부족한 칼슘 500mg을 더 섭취하려면 하루에 두부 한 모, 참치 통조림 한 캔, 고추잎 한 종지, 뱅어포 세장 등을 더 먹어야 한다. 곡류 또한 가공이 많이 된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 오곡밥처럼 가공이 덜된 곡류를 먹는 것이 좋다. 정제되지 않은 거친 음식일수록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 짠 것, 매운 것, 볶은 것, 기름에 튀긴 것, 조미료를 많이 쓴 것, 패스트푸드는 피하고, 흰 쌀, 흰 밀가루, 흰 소금, 흰 조미료, 흰 설탕은 우리 몸에 오적이라 할수 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소변이 탁하면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니, 소변이 맑고 투명해질 때까지 물을 마셔야 한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다. 고혈압, 당뇨, 변비, 천식, 편두통, 관절염, 요통, 비만도 체내 수분 부족과 연관이 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해서 세포가 춤을 추며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자연 치유력도 높아진다. 반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는 첫째가 술과 담배다. 암의 원인 중 7, 80%가 술, 담배와 관련 있다. 술은 간암, 구강암, 식도암, 인후두암, 유방암 등을 일으키고, 담배는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것은 누가 빨리 죽는지 시험해 보자는 것이고,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은 누가 더 바보가 되는지 내기해 보는 것과 같다.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남성은 하루 두 잔, 여성은 한 잔으로 제한한다. 커피도 연한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식사는 가족끼리 함께하는 사랑이 가득 찬 자리다. 혼자 먹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어쩔 수 없이 환자 혼자 식사를 해야 할 경우에도 옆에서 편안한 식사가 되도록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 물 좀 더 먹어라, 꼭꼭 씹어라 등 옆에 앉아서 해주는 사랑이 담긴 잔소리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약이 된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면역 증강제를 주사나 약으로 먹는 방법도 있지만 돈 안 들이고 하는 웃음요법도 있다. 환자를 웃게 하는 것이 비타민을 먹는 것보다 더 좋다. 내가 가장 자신 있게 쓰는 요법 중 하나가 웃음요법이다. 한번 웃어보시지요. 뭐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팔짱을 낀 채 잔뜩 화가 난 사람처럼 앉아있는 환자를 위해 나는 잠깐 서비스를 한다. 개그맨처럼 웃기는 표정을 짓는다.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조금 웃음네요. 피식 웃음을 터뜨린다. 웃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허락한 큰 선물이다. 크게 웃을 때 각종 킬러 세포들이 살아난다. 웃음이야말로 면역력을 키워주는 가장 확실한 항암제다. 억지로 웃는 웃음도 좋다. 하하하하 소리 내어 크게 큰 소리로 2분 동안 횡격막이 떨리도록 웃어보십시오. 나는 환자에게 주문하고 곧바로 시범을 보인다. 환자들은 머쓱하게 쳐다보다가 마지못해 따라한다. 하하하 하고 크게 소리내어 웃으면 엔돌핀 분비가 촉진된다. 살짝 미소 짓는 것만으로는 엔돌핀이 분비되지 않는다. 엔돌핀은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화학물질로 기분을 좋게 해주고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진통제 역할을 한다. 웃다 보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편안하고 담대해진다. 재미있는 사실은 인간의 뇌는 진짜 기분이 좋아서 웃는 웃음과 일부러 웃는 웃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억지로 크게 웃는 것이나 기분이 좋아서 크게 웃는 것이나 효과는 똑같다. 매일 1분이라도 소리내어 크게 웃어보자. 암이 슬그머니 떠나갈 것이다. 암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위력적인 특효약은 없지만 작은 잽을 여러 번 내리쳐서 다운시켜 버릴 수는 있다. 권투에서도 맷집이 좋은 사람이 이기듯이 암투병에도 환자가 얼마나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지난 2009년 9월 36세의 한창 나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장진영 씨는 많은 사람을 슬프게 했다. 특히 그녀가 주인공을 맡은 영화 국화꽃 향기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라 더욱 안타까웠다.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은 암으로 죽어간다. 그녀는 연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 머지않아 당신을 떠나. 나 곧 죽는데. 나를 슬프게 하는 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나로 인해 눈물 지을 당신이야.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장진영 씨도 꼭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그녀의 암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의사로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장진영 씨의 남편 김영균 씨를 통해 힘겨웠던 투병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이 사귀기 시작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장진영은 위암 진단을 받았다. 미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암은 낫지 않았다. 회복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영균 씨는 혼인신고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장진영 씨는 놀라면서 눈물을 흘렸다. 왜 울어? 너 오늘 내 아내가 됐는데 기뻐해야지. 내 몸이 이래서 미안해. 두 사람은 라스베거스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불과 한달 남짓 더 살다가 장진영은 국화꽃 향기처럼 세상을 떠났다. 위암 진단을 받은 지약 1년 만이었다. 그녀에게 암이 발병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장진영은 우리가 화면에서 보던 당당하고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무척 예민하고 여리며 감수성이 남달랐다고 한다. 남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여서 늘 조용하게 살고 싶어 했단다. 그러나 92년 미스 충남진으로 뽑힌 것을 계기로 연예계에 진출하게 되었고, 연예인이 된후 그녀는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스토커들 때문에 항상 불안감에 시달렸으며, 밤낮 가리지 않는 야유와 비난, 때로는 연예인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에도 시달렸다고 한다. 또한 스캔들이 일어날까봐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고, 언제나 행동을 조심해야만 했다. 무척 힘들었지만 연예인이라면 감내해야 할 유명세로 알고 견디었다. 그녀는 이런 스트레스, 불안감 등을 술로 달랬다. 소주 두병 정도를 너끈히 마시는 주량이었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자꾸 신물이 올라오고 속이 쓰렸지만 술 타시려니 하며 약으로 달랬다는 것이다. 이런 증세가 심해져도 남의 눈이 두려워 병원조차 가지 못한 채 친구를 시켜 약을 처방받아 먹었단다. 마침내 30대 중반이 돼서야 처음으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뜻밖에도 위암 사기였다. CT 촬영을 해보니 암세포가 림프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암이 생긴 지점에서 사기까지 진전되는데 보통 1년 6개월이 걸린다. 장진영 씨는 그 시점을 뒤돌아봤다. 그때 그녀는 드라마 촬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물이 귀한 키르키스스탄에서 촬영을 했는데 물뿐 아니라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그곳에서 그녀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강행군을 했다. 잦은 밤샘 촬영으로 잠도 한두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무리하게 촬영했지만 시청률이 너무 저조해서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물론 암은 긴 잠복기를 거친 뒤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의 일이 암을 만들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암을 키우기에 충분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고 할수 있다. 갖가지 스트레스와 억압된 감정, 지나친 음주, 불규칙한 생활이 신체의 균형을 깨지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건강검진조차 받지 않아 결국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와 치료 시기까지 놓치고 말았다. 오방떡 소녀로 잘 알려진 웹툰 작가 조수진 씨는 2011년 3월 33세의 아까운 나이에 임파선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27살 때 임파선 암 3기 판정을 받아 5년 넘게 투병 생활을 했다. 젊은 나이에 암과 싸우는 그녀가 안타까워 문병을 오는 사람마다 그런데 왜 암에 걸렸어? 하고 물었고 그녀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나도 몰라. 나도 그것이 알고 싶어. 하고 대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은 40,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나 걸리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오해다. 미국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다. 우리나라도 10대, 20대 여성 사망 원인 2위가 암이다. 왜 이렇게 젊은 암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걸까? 오방떡 소녀 조수진 씨는 어려서부터 어찌나 만화를 좋아했는지 그녀의 부모는 딸에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만화방을 차려주겠다고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뛰어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다. 만화가를 꿈꾸던 그녀는 대기업의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대기업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임파선암 3기 판정을 받았으니, 웹툰에서 그녀는 상명하복의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괴로워하다 결국 스트레스와 과로로 암에 걸려 회사를 그만두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암은 왜 이처럼 젊은 여성의 생명을 앗아갔을까? 그녀는 틀림없이 자신의 체력에 부치는 업무에 시달리면서 압박감과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과중해서 암을 얻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암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상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긍정적인 마인드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방떡 소녀와 장진영 씨의 경우를 보면 암은 음식을 통해 체내에 발암물질이 쌓였거나 오염된 공기를 마셨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유전적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유발됨을 알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는 암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내가 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발병 4, 5년 전에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암 환자의 연령대가 자꾸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 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어느 초등학교 6학년생은 과외를 12개나 하고 있다고 했다. 그 아이의 안경 너머 무표정한 눈빛과 무거운 가방을 맨 처진 어깨를 잊을 수 없다. 내 환자 중 간암에 걸린 어느 기업 CEO는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암에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밤새워 공부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너무도 바쁘게 보낸 지난 일상이 다 후회가 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 암은 쉽게 찾아온다. 면역력이란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 바이러스 등에 대해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다. 면역력이 약하면 사소한 외부 자극에도 쉽게 병이 나고 암에 걸리기 쉬워진다. 마치 면역력과 암 발병이 시소게임을 벌이는 것과 같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최대한 돈을 벌고 최대한 사회에 환원한다. 이것은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가문이 150년간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경영 원칙이다. 록펠러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다. 그는 24세에 석유 사업에 뛰어들어 많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54세가 되던 해 병에 걸려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소화가 되지 않아 하루에 비스켓 몇 개로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자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선 사업을 시작한 후 몸 상태가 기적처럼 호전되어 98세까지 장수했다. 우리는 하루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날이 없다. 과중한 일과 공부, 대인관계 등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우리 몸은 항상 긴장 상태이고 그만큼 면역력이 뚝 떨어진다. 이런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은 봉사나 기부 같은 나눔 행동이 아주 효과적이다. 록펠러가 자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건강이 회복되고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기부하는 기쁨으로 스트레스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도 봉사와 기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같은 나눔 활동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그 가운데서도 마더 테레사 효과는 아주 유명하다. 1998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시행한 연구다. 남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착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실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다. 사람의 치매는 면역 항체가 들어있는데 근심이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침이 바싹 말라서 항체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 같은 봉사 활동 장면을 보여준 뒤 면역 항체를 조사해 보니 그전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또한 실제로 남을 돕는 경우 기분 좋은 상태인 심리적 포만감이 짧게는 며칠 이상, 길게는 몇 주까지 지속되어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신체 변화를 가져왔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돌핀이 정상 수치의 3배 이상 분비되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남을 도왔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자존감이 높아진다. 다른 사람을 돕는 나눔요법은 암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2006년 내가 진료한 한 말기 암 환자는 유방암이 폐와 뼈로 전이돼 생명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분은 교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결과 현재 건강한 모습으로 암을 극복하고 있다. 봉사, 기부, 나눔 활동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인사하는 것,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종업원이나 주방장에게 참 맛있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 아파트 단지 안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 것도 모두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이다. 더 나아가 변호사라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한다든가, 건축가라면 양로원, 고아원 시설의 건축 설계를 대신해 준다든가, 의사라면 외딴 마을이나 섬으로 의료봉사를 나가는 것도 먼저 나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나눔이다. 이발 기술이 있으면 시골 노인들의 머리를 손질해 주면 되고
요리를 잘하면 노숙자나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목공 기술이 있다면 동네 공부방에 책장을 짜줄 수도 있고, 대학생이라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개인 과외 학습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 마음이 즐겁고 안정되어 몸에 이로운 호르몬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져 건강해진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고 위로해 주신다는 믿음이 병을 치료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화, 분노, 질투, 시기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기도와 예배의 활동을 통해 완화시키고 회복시키니 면역력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미국 메요 클리닉 종양학과의 에드워드 크리건 박사는 장기간 생존한 암 환자들의 투병 방식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전략은 바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했다. 미국 심장병 전문의인 랜돌프 버드 박사는 10개월에 걸쳐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매일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환자로 분류해서 관찰했다. 그 결과 기도하는 환자들이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5배나 낮았고 폐 부종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낮았으며 사망률도 훨씬 더 낮았다고 한다. 신앙생활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 환자 가운데 과도한 운동으로 병이 생긴 사람이 있다. 그의 아내가 말하길, 우리 남편은 마라톤 풀코스를 8번이나 완주했을 정도로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왜 폐암이 생겼을까요? 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남편은 마라톤을 하면서 신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몸을 혹사시켰기 때문에 폐암을 일으킨 듯 합니다. 지나친 운동은 운동 부족만큼이나 몸에 해롭다. 운동을 피곤할 정도로 하면 산화물질이 증가하고 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이다. 운동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스포츠 댄스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동안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어 정신 건강에 아주 좋다. 테니스나 골프를 치면서 점수를 내거나 서로 시합을 하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운동 효과는 커녕 오히려 몸에 나쁜 영향을 주기 쉽다. 운동은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약간 땀이 나면서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하다. 그중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상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걸으면 체온이 올라가 의욕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져 우울증 치료제를 대신할 만큼 효과가 뛰어나다. 혈액순환이 좋아져 뇌 기능까지 향상된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 한 정거장 거리쯤은 걸어다니고 마트에 배달을 시키는 대신 직접 장을 보면서 하루 30분 정도만 걸으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 마음이 한결 밝아진다. 암을 예방하려면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한다.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3. 주 5회 정도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한다. 4.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한다. 내 환자 가운데 은행 지점장인 분은 매일 자동차 운전을 하기 전에 차 안에서 10분 동안 큰 소리로 웃는단다. 직업의 특성상 늘 긴장하기 때문에 웃음 없는 생활을 하다가 암에 걸렸다. 그 뒤 억지로라도 웃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많이 여유로워졌고 그 덕분인지 현재 면역 치료를 받으며 직장에서 별 어려움 없이 근무하고 있다. 5. 소변이 맑아질 정도로 물을 충분히 마신다. 물은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 1-2리터 정도 소변이 맑아질 정도로 마시는 습관을 들인다. 6.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스트레스를 없애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나는 외과 의사다. 일생을 모두 바쳐 암 환자를 수술했고 위를 비롯해 소화기 쪽 수술을 나만큼 많이 한 의사도 드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위암에 가장 많이 걸린다. 저를 하나님의 손으로 써주십시오. 나는 의대에 진학하면서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겠노라 약속했다. 개복하면 피 냄새와 발효한 음식 냄새가 훅 끼친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역겨워 숨을 멈추지만 나는 그 비릿한 피 냄새를 사랑했다. 암 덩어리를 잘라내고 밥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위와 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서너 시간씩 하면서도 나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으로 마냥 행복했다. 나는 내 환자들을 내 부모나 아내처럼 돌봤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의사들이 하루에 한번 회진할 때 적어도 나는 서너 번을 더 돌면서 상처를 직접 소독했다. 그런데 의사가 된 이후부터 줄곧 품고 있던 의문이 있었다. 말기암 환자로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란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잘만 돌보면 몇 년씩 사는 것을 보았고, 반대로 수술이 잘 되어 잘 버틸 것 같던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황망한 사실도 목격했다. 인간이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 죽으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구나. 나는 운명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큰 손의 존재를 느꼈다. 너무나 신비로운 인간을 만든 절대자의 손. 아무리 발달된 기술로 현대적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했다. 인체는 알면 알수록 참 신비하다.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리는 대로 나름의 균형을 지키려고 한다. 나는 의사로서 수술대에 서면 설수록 연약하고 냄새나는 육신이 인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고, 메스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암은 결코 죽을 병이 아니다. 나는 암을 사랑받지 못한 세포들의 반란이라고 부른다. 우리 몸에는 약 60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암세포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세포였다. 단지 어떤 계기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일 뿐.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와 달리 우둘투둘하며 단단하고 모양이 일정치 않아 보기에도 흉측하다. 수술할 때 암세포가 있는 부분은 메스가 잘 나가지 않는다. 칼끝으로 전해지는 딱딱하게 굳은 세포에 가슴이 서늘해지곤 한다. 암세포는 한번 생기면 그 기세를 걷잡을 수 없다. 다른 세포로 갈 영양분을 다 빼앗아 엄청난 속도로 증식한다. 암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발암 물질이 축적되거나 자동차 매연 같은 오염된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암에 잘 걸리는 유전적인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생긴다. 잘못된 생활의 종합 선물 세트인 셈이다. 특히 나는 환자들을 보면서 특이한 사실을 하나 접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은 최근 3, 4년 사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암에 걸려 간병을 했거나 사별, 이혼을 했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을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도 잘 걸린다. 어느 날 문득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한 삶, 늘 긴장과 스트레스에 가득 찬 삶,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낳은 것이 사랑받지 못한 세포인 암세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 몸을 뒤흔드는 것이 바로 암이다. 따라서 암을 치료하려면 의학적인 치료보다 지난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한다. 내가 몸을 사랑하지 않고 너무 혹사시켰구나. 내가 내 정신을 너무 황폐하게 했구나. 지난 날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치료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암을 몰아내기 위해 의사들이 쓸수 있는 무기는 한정되어 있다. 초기인 경우에는 수술로 완치가 되지만 대부분 수술로 제거한다고 해도 어느새 다른 조직으로 전이 되어 버린다.
약품을 통해 암세포를 죽이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까지 죽어버려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다. 암세포 한 개를 죽이려고 10만 개의 정상세포를 죽이는 셈인데 참으로 손에 막심한 방어책이다. 방사선 치료는 정확하게 암세포만 겨냥해서 쬘수 없기 때문에 방사선을 쬔 부위는 조직이 괴사하거나 단단하게 굳어버린다.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암세포 자체로 죽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 과정에서 얻은 각종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그러므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결사적으로 노력하기보다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 암을 버텨내게 하는 것이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오히려 효과적인 치료일 수 있다. 암을 손님처럼 잘 대접하세요. 손님은 언젠가는 가시는 분입니다. 나는 암에 걸리면 강도를 몰아내듯이 몽둥이를 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불청객이지만 손님처럼 잘 대접하라고 한다. 암과 맞설 생각을 하지 말고 암이 깃들어 있는 내 몸을 잘 돌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암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내 환자 중에 60을 갓 넘긴 교수가 있었다. 평균 연령에 미뤄보면 60은 청춘이나 다를 바 없지만 그 환자는 욕심을 버렸다. 약물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치료로 고통을 겪고 진통제에 절어 사느니 차라리 짧게 살더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내가 말했다. 약물 치료를 하면 통상적으로 1년 정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를 안 한다면 보다 더 단축이 되겠죠. 약물 치료를 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탈모, 빈혈 같은 부작용이 올수 있고 병이 좀더 빨리 진행되겠죠. 저는 약물 치료를 안 하겠습니다. 좀더 편하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내 권유로 그는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딱한 사이클을 받고는 그만두었다. 대신 면역력을 키워 암과 공존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의 선택은 옳았다. 그 환자는 3년 가까이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서운하지 않게 사는 셈이다. 반대로 내 환자 중한 명은 수술을 선택했다. 당시 그는 이미 간암 사기였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몇달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자 그는 과욕을 부렸다. 선생님, 수술을 해보겠습니다.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간에만 두 군데 암세포가 있고 크기도 상당해서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술을 강행했고,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개복을 해보니 이미 손을 쓸수 없는 상태라 다시 봉합해 버렸다. 그 환자는 수술 후유증으로 몇 개월을 고생하고, 수술로 쇠약해진 몸을 추스르지 못해 지금도 고생하는 중이다. 수술은 인체의 방어막을 인위적으로 깨트리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다. 인체의 방어막을 깨트리더라도 수술을 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70% 이상이라면 수술을 강행한다. 하지만 반반일 때는 수술을 포기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안타까운 경우는 70세가 넘은 환자들 중 암에 걸려서까지 남아있는 재산을 걱정하고 자식들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로 고민하면서 무리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다. 수술을 해봐야 오히려 손해만 날 것인데도 수술을 요구하거나 몸이 견딜 수 없는데도 약물 치료를 강행하기도 한다. 나는 힘든 치료를 고집하다가 삶의 질은 물론 수명까지 단축시키는 결과를 많이 보았다. 내가 수천 건의 수술을 하면서 딱한번 재수술을 한 경우가 있다. 애초에 내가 반대한 수술이었다. 75세 된 남자 환자로 그 연세 정도면 나는 이미 천수를 누렸고 하늘의 목숨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소? 물론입니다. 내 아버지라면 더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수술은 70세부터는 신중할 것을 권유하고
75세부터는 말린다. 수술하면 환자가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환자는 몸무게가 40kg이 채 안 되어 너무나 쇠약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여한이 없도록 수술을 해주세요. 아들들은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시더라도 여한이 없도록 수술을 해달라고 졸랐다. 내가 조언했다. 환자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사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수술도 안 시켰다고 할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 안 해주신다면 다른 병원에 가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수술을 허락했다. 어차피 할 수술이라면 내가 하는 게 나을성 싶었다. 수술을 하다 보면 환자의 상태가 한눈에 드러난다. 이미 장기들은 탄력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유착이 잘 일어나고 상처가 더디 아물고 잘 터진다. 나의 우려는 일주일 안에 현실로 나타났다. 수술 첫날부터 많은 분비물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이상징후가 왔다. 다시 재수술을 한 다음에도 그 환자는 한 달을 더 입원해 있었다. 수술 결정은 반드시 환자의 입장에서 내려져야 한다. 수술을 하면 2년을 살고 하지 않으면 1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몇 달 더 산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결정은 아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수술 후의 환자의 삶의 질이다. 여한이 없게 수술을 해주십시오. 이처럼 수술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결코 보호자들의 여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보호자들의 이기심이다. 수술은 인체의 균형을 인위적으로 깨트려버리는 의료행위다. 한번 깨어진 밸런스는 나이가 많거나 병약할수록 회복이 잘 안 된다. 따라서 무리해서 몸의 균형을 깨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관리하는 것이 환자에게 득이 될 수 있다. 내 아버지나 아내라면 나는 절대로 그 상황에서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수술은 마술이 아니다. 몸 상태가 좋은 일반인에게도 수술은 힘든 일이다. 그런데 암 환자처럼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황에서는 수술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수술은 늘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하지 최우선적인 선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내가 의사가 된 건 삼촌 때문이다. 내가 어릴 때 삼촌은 부산대학교 박사 1호로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중 암에 걸렸다. 고된 유학 생활이 암을 부른 모양이었다. 삼촌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집안 어른들의 강요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두 달 만에 다시 재발했다. 이번에도 어른들은 부랴부랴 수술을 하려고 했다. 이미 늦었으니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자는 쪽과 잃을 게 없으니 끝까지 해보자는 쪽으로 나뉘어 팽팽히 대립했다. 무슨 소리?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자는 말인가? 이번에도 역시 수술하자는 쪽이 우세해 서울대학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삼촌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도로 봉합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삼촌이 집으로 온다기에 부산역으로 마중을 나갔다. 삼촌은 장손인 나를 유달리 예뻐했다. 기차가 도착하자 플랫폼에 내린 삼촌은 택시 타는 역 광장까지 나올 기력이 없었다. 수술 직후의 환자라 배의 상처 때문에 업을 수도 없었고 앰뷸런스를 부를 수도 없었다. 거적이 깔린 리어카에 실린 채 나오는 삼촌을 보면서 나는 결심했다. 다음에 의사가 되어서 암으로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거야. 결과적으로 나는 의사가 되었지만 암으로 죽는 사람을 없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신 목표가 하나 있다면 슬픈 죽음은 없게 하자는 것이다. 만약 죽음의 문턱을 넘은 상황이라면 인간답게 편안한 마지막을 만들어 드리자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삼촌이 만일 두 번째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을 것 같다. 쇠약한 몸에 차가운 메스를 대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짓이었다. 삼촌은 그때 마흔을 갓 넘긴 나이였고 관리만 잘 한다면 충분히 좀 더 살 수 있을 터였다. 말기 암 환자를 볼 때마다 삼촌의 얼굴이 겹쳐진다.
암을 치료하다 보면 죽음을 맞는 상황이 올 때가 분명 있다. 환자나 가족 모두 인간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죽는 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병원, 병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갈매기를 풀어놓는 풍경,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병원이다. 그곳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 95%는 암 환자다. 내가 그곳에서 근무할 때 가끔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치곤 했다. 이 병실에 있던 환자 어디로 갔습니까? 방금 방을 바꿔달라고 신청해서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2인용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함께 있던 환자가 죽자 그곳에 있던 환자는 바로 옆 방도 싫다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방으로 옮겨버렸다. 따지고 보면 어느 침대든 다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다간 곳이다. 한 인간이 지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 흰색 시트가 깔린 환자용 베드요. 마지막으로 바라본 풍경이 병원의 회색 벽이라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임종은 가능한 한 자신의 거처에서 맞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꼭 집이 아니더라도 햇살이나 바람, 나무 같은 자연을 느끼며 남겨진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행복하게 이 지상에서 살았다는 기억으로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 모두 위안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들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죽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한 모습이다. 죽음은 현재의 고통을 끊고 하늘나라로 가는 관문이다. 암에 걸렸지만 십자가에서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과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편안히 웃으며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다.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기쁨과 평안은 고통을 이겨내는 강력한 마취제다. 믿음의 힘은 그만큼 강하다. 나는 죽음을 준비하는 한 젊은 자궁암 환자에게서 몇년전큰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내가 병실에서 기도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퇴원을 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뒤에도 건강히 잘 지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던 그녀가 2년 반 만에 나를 다시 찾아왔다. 이미 암은 폐와 간에 전이되어 있었다. 처음 암에 걸린 것보다 재발하면 그 고통이 몇 배나 더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서 큰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병실 내에서 전도 부인이었다. 언제나 단정하게 앉아서 성경책을 읽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또 시간이 나면 다른 환자들을 전도하러 다녔다. 환자들은 그녀가 항상 미소 짓고 인사하며 대화하고 칭찬하는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환자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임종은 아름다웠다.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은 채 찬송가와 기도 소리 속에 미소를 띤채 요단강을 건너갔다. 아이들과 가족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특히 아이들과의 이별을 못 견뎌하는 다른 엄마들과 달리 그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인간적인 아픔을 극복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고통 중에서 하늘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녀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외과 의사로서 나는 꽤 운이 좋은 편이다. 수천 건의 수술 과정에서 제 수술이 없는 점은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더욱이 15년 동안 환자를 수술하면서 단한 건의 분쟁에도 휘말리지 않았다. 의사들도 사람인 만큼 돌보던 환자가 죽으면 중압감을 못 이겨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운다. 의사들의 평균 수명이 어떤 직업군보다 짧다는 것은 의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해준다.
특히 수술을 해야 하는 외과 의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삶과 죽음의 현장을 넘나들며 반쯤 죽었다, 반쯤 살아난다. 죽음 앞에서도 냉정을 지키는 차가운 강철 심장을 가진 의사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수련의들은 환자가 죽으면 그날은 멀미를 하는 날이다. 멀미를 참기 위해 술과 담배를 찾는다. 나는 그럴 때마다 술, 담배 대신 기도에 의지했다. 하루 종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니 죽음 앞에서도 평화가 찾아왔다. 하늘의 뜻이니 어찌하겠는가 라며 안타까움을 접었다. 삶이 좋은 것이고 죽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이다. 대신 나는 매 순간 환자에게 충실하게 진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크리스천 의사로서의 내 의무를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자 모든 근심과 번민은 사라졌다. 그때부터는 죽음을 앞둔 암 환자도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었고, 수술 역시 평온하게 할수 있었다. 내 환자 중에는 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도 있었고, 국선도 신봉자나 도를 믿는 증상교도도 있었으며, 스님도 있었다. 이분들과 모두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수술과 투병을 마치고 퇴원했다. 믿음은 의사도 살리고 또한 환자도 살리는 길인 셈이다. 이것이 나는 기도의 힘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늘 환자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병을 이길 힘도 얻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건 너무나 고독하다. 사람이 스스로 깨우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을 만드신 큰 존재에 기대면 모든 게 해결된다. 내가 못 푸는 문제는 전능하신 분께 풀어달라고 맡기면 된다. 나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십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충고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의 일을 하나님에게 맡겨버리고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라고 권한다. 약잘 먹고, 치료 잘 받고, 밥잘 먹고, 감사하고, 좋은 일만 생각하라는 것이다. 나를 돌봐주는 보호자에게 감사의 말을 한번더 해주고, 파란 하늘을 한번더 쳐다보며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거웠던 일을 추억해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환자에게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항암제다. 나는 왜 암에 걸렸을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고통은 얼마나 극심할까? 따위의 답이 없는 걱정들은 영혼을 갉아먹는다. 이런 걱정에 휩싸여 벌벌 떨며 잠을 못 자면 나만 손해라는 것이 몇 시간 안에 증명된다. 아침에 피검사를 해보면 면역 수치, 간 수치 등 각종 수치가 뚝 떨어져 있다. 어젯밤에 잘못 주무셨죠? 뭘 그렇게 걱정하시느라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아니, 제가 못잔거 어떻게 아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수치 떨어졌다고 걱정하지 말고 잠을 푹 주무세요. 뭘 걱정합니까? 걱정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고 기도합시다. 나는 온 마음을 모아 환자의 걱정을 몰아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기도하는 동안 내 기운이 환자에게 전달된다. 그는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내가 온 힘을 모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는다.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믿는다. 그것만으로도 환자는 안정을 찾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종종 기적을 만들어낸다. 내 환자 중에 30대 초반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었다. 다른 병원에서 이미 배꼽주위를 한번 수술받은 적이 있었고, 6번의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도 간에 두 군데나 전이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그 암이 시작되었는지 의사들이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의사들은 나와 있는 항암제란 항암제를 다 쓰며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는 중이었다. 그 환자가 나를 찾아왔을 때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인데다 약의 부작용으로 손발이 저리는 증세도 있었다. 3개월 살 거라고 하더군요.
그 환자는 자포자기 상태였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립서비스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암을 치료해 가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 그에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었다. 부인이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한다는 것이다. 부인은 내 치료를 믿고 적극적으로 따라주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남편을 부축하고 다니면서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서 먹였다. 무엇보다 늘 기도하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축복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 환자는 치료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면역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3개월을 살 것이라던 환자는 치료 3개월째 접어들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이 정도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가 이토록 빨리 회복할 줄 몰랐다. 치료받던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니 의사들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다들 깜짝 놀랐다. 그는 석 달 만에 다시 현업에 복귀했다. 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로 하루 종일 바쁘게 환자들을 진료하고 시간이 나면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지내고 있다. 세상은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일이 많다. 환자들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굳이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버리면 된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래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